일단 한 잔 받으시죠. 짠. 아, 예. 예, 우리 강호가 변호사님께 결례를 범했다고. 무슨 결례요?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도 변호사님이 강호를 엄청 좋아하는 걸로 보이긴 했거든요. 그러니까 강호도 거절 당할 줄 모르고 그랬겠죠? 뭘 그랬는데요? 그 뭐랄까 이 뭐 좋아한다는 표현? 남가호 씨가 저 좋아한대요? 아 그럼 좋아한다는 말도 안 하고 그런 거예요? 아 이 자식이 이게 아니 남가호 씨가 절 좋아하는데 제가 거절을 했대요? 거절하신 거 아니었어요? 한번 그냥 튕겨보신 건가? 아니요 전 그런 건 안 합니다. 지금 실망하시는 거예요? 네. 저는 두 분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, 참 이게 참 너무 안타까워가지고. 저 꺼림칙하시다면서요? 예? 다 들었어요. 스피커폰으로. 아, 그때는 제가 좀 뭔가 좀 오해를 한 게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. 그럼 지금은 오해가 풀리셨어요? 풀릴 일이 전혀 없었는데. 보면 뭐 강호가 먼저 한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죠? 이거 누가 찍은 거예요? 익명의 제보자가 있습니다. 저도 아는 기자분한테 받은 거고요. 이거 혹시 기사가 나가나요? 아마도요. 아 이거 도찰이잖아요. 법적으로 걸려면 걸 수는 있어요. 어떻게 뭐 막아드려요? 아니요. 저 혹시 그냥 인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강호와의 열애설.